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The Old Stick Map of Marshall Islands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샬 군도 혹은 마샬 제도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그렇죠? 그 태평양에 있는 나라. 이곳에서 사용이 되었던 Old Stick Map이 있겠습니다. 자, 오래된 막대 지도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보도록 할까요? The Marshall Islands is a country with many islands in the Pacific Ocean. 자,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더 마샬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About 3,000 years ago, Micronesians invented an elaborative navigation tool. 자, 그런데 사실 이 마이크로네시안이라는 게이 마샬 군도가 있는 그 위치 지역의 이름인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마이크로네시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 마이크로네시아인들은요, 이시 당시에 3,000년 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예전인데 그때 이런 우리 바다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정교한 내비게이션 툴을 해양 그 항해 툴을 도구를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Its name is Stick Charts. 그리고 그 이름하여 스틱 차트가 되겠습니다. As you can see it in the picture, right? Sticks, shells, and leaves of coconut palm in a tool represents silent islands, currents, and swells, right? 자, 이래서 이 스틱 툴에 보면요. 어떤 이제 재료들이 쓰였냐면 이툴 안에 있는 뭐 막대 스틱. 그리고 조개껍질, 그리고 코코넛 야자나무의 잎사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뭐 위치 이런 섬들, 그뭐 해류, 조류, 높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표현해내는 내비게이션 툴을 이런 재료들만으로도 만들어낸 것이죠. Micronesians acquired knowledge about the sea based on their planet voyage experiences. 자, 이 마이크로네시안들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풍부한 해양 경험, 항해 경험이 되겠죠. 보이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바다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이용해서 이러한 툴을,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Now the stick charts are sold as souvenir of the Marshall Islands. 자, 이제는 뭐더 정교한 기구가 나왔기 때문에, 기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의존하진 않겠지만 마샬 군도에 가면 일종의 우리가 기념품으로서 이 스틱 차트를 살 수가 있고요. People can see them on display in the Science Museum of UK. 영국의 대형 그 영국의 과학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마샬 아일랜드라는 나라는요. 태평양에 있고요.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The Marshall Islands가 되겠죠. 여러 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수를 쓰고 앞에 더도 써주셔야 돼요. So the Marshall Islands. 이게 하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is로 받았죠. A country with many islands. 어디에 있습니까? 자, 태평양. The Pacific Ocean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Number B. 현재 그 작대 항해도, 막대 항해도는 마샬 아일랜드의 기념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Now, the stick charts가 되겠네요. The stick charts are sold as souvenir. 기념품이 되겠죠? 무엇에? 그 마샬 군도에, 라는 나라에 이렇게 의미가 쓸 수가 있겠죠? 자, 블랭크 채워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The shell of the conch is pink. 자, 우리가 뭐 소라, 그죠? 근데 이게 색깔이 핑크색이네요. 굉장히 rare한 것 같은데 이런 우리가 껍질을 shell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B. I bought a sheep doll as a 자, 우리가 양, 그죠? 양으로 양 인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이 유명한 곳은 바로 그렇죠. 사람보다 양이 더 많다는 소문이 있는 뉴질랜드의 기념품을 쓰면 되겠죠. 자, 기념품은 영어로 souvenir라고 우리말로도 수베니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souvenir from New Zealand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 everyone.